새로운 악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된다고. 감독님, 나영빈 역으로 권율 씨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으시냐고. 그날 기억나요. 제가 권율 배우 만나서 네. 우리 같이 이제 그 자리가 있었었는데 네. 제가 그 저는 그 마음속에 이 배우와 그 다음에 나영빈이라는 이미지 그 둘을 이렇게 화상을 이렇게 디졸브하면서 미팅을 했었어요. 네. 원래 그게 도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으로서는 직업병 같은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권율 배우한테서 되게 비대칭적인 그리고 비균질적인 그리고 뭔가 불안하면서도 혹은 어딘가로 튀어나갈 것만 같은 에너지가 정확하게 잡힌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그 순간 그 두 화상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다.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랬었군요. 여러 가지 모습이. 제가 어디 튀어나갈 것 같아. 제 박하선의 시멘트는 1회 때 튀어나갈 뻔했고 그날 또 튀어나갈 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니 권율 씨가 이번에 말투까지 바꾸셨다고요. 영빈은 어떤 말투를 쓰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말투적인 부분은 아니고 네. 제가 대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지금까지 접근해왔던 훈련 방법이나 어떤 연습 방식들에서 조금 벗어난 다른 훈련을 통해서 제가 대사를 인지를 안 하고 거의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그 향기가 나오게끔 참 좀 애매한 이야기들인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게끔 감독님하고 많이 접근을 하고 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이스 때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악역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역시 캔디. 그리고 이거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공상구사님이 조진웅 씨가 이번 영화에서 스투핏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영화 포스터를 봤더니 권율 씨도 스투핏에 감탄을 했다고 하얀색 수트를 어떻게 이렇게 소화를 하냐고 그러게요. 하얀색 양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감독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다 배우들이 수트 많이 입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선 제가 그 함께 해주셨었던 김경미 실장님 네. 의상 실장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도 이번처럼 그 의상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또 많이 상의하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들을 부여하는데 이분들의 의상이 이번에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정확하고도 아주 구체적인 디자인이 좀 있었어요. 원하는. 근데 그걸 같이 상의해준 그 김경미 실장님이 너무 고맙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나영빈의 디자인이 나오면 그 원단을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원단을 갖고 오세요. 후보들을 쭉. 그러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심지어 이제 영국에서 왔죠. 네네. 그 원단들이. 그리고 어떤 원단은 너무 제가 어떤 사진의 한 장면이었어요. 네. 007의 배우가 입고 있었던 수트의 원단을 너무 입히고 싶어가지고 네. 상의했더니 일본에 가서 원단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후보를 갖고 와서 저한테 가격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중에 골라보셔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런 또 특이점.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많은 노력이 모여져서 우리 배우분들이 입은 그 수트들이 완성됐는데 그거 우리 테스트 촬영 때 딱 입었는데 감사했어요.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군요. 그래서 수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객들 반응이나 기대감들이 네. 수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열띤 어떤 준비가 있으셔서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또 보는 재미가 또 있겠네요. 네.